안녕하세요, 로얄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 듯한데 또 금방 추워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모두 감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연륙교 바다 쪽이 보이고 직선거리 1km 거리에 위치한 주택단지가 형성 중인 토지 소개해드립니다. 지목은 임야이며 도로지분 21.1평 포함 총 131.8평입니다. 평수가 작다 하시는 분들은 두 필지 가능하며 매매가는 필지당 약 3억 8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필지가 조망을 살려 단차를 두고 성토한 것이 보입니다. 제3연륙교와 상당히 가까운 거리로 청라, 서구권은 물론 서울에서도 이동 동선이 좋아 가까운 거리에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 봅니다. 땅을 찾다 보면 지방, 강화, 양평, 가평, 더 저렴하고 좋은 땅들이 있겠지만 오고 가는 시간이 길고 힘들어 결국은 다시 팔고 수도권 근처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라 스타필드, 코스트코, 상권은 물론 향후 아산병원 이용까지 가능합니다. 지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넓은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경사도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임야 산자락을 개발하여 쾌적함은 물론 높은 조망권과 깔끔한 토목으로 조성되고 있는 주택단지입니다.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은 물론 한창 건축 중인 필지들도 있으며 각 필지마다 주차 공간을 지면에 둔 곳과 필지 하단에 필로티 차고처럼 구성한 곳도 보이네요. 앞에 보이는 옹벽 옆 필지입니다. 성토된 모습 그대로 옹벽 올리고 건축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지 라인별로 조망을 위해 단차를 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아래는 대부분이 농지이며 멀리 낚시터와 바다 쪽 제3연륙교가 보입니다. 연륙교 인근 토지는 잘 알아보고 사셔야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상담 오시면 안내 드릴게요. 100평 정도만 충분하다 하시면 한 필지, 작다 생각되시면 두 필지 보시면 되겠네요. 제3연륙교 길이가 4.68km이니 영종에서 청라 접근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바로 이 땅인데요. 높이는 지금 이대로 보시면 되고 앞에 보신 것처럼 주차 공간은 필로티 차고로 구성하시는 게 빠지는 면적 없이 이용이 용이해 보입니다. 보이는 경사진 부분이 향후 건축 시 성토, 옹벽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또 다른 좋은 건축 방법이 있다면 그에 맞게 계획하시면 되겠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연륙교 토지를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로얄 부동산입니다.